전라남도 나주에 자리한 오래된 백제의 절집. 부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지닌 불회사를 찾았다. 갖가지 색상의 봉축등들과 갓 피어난 작약꽃들은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일렁인다. 왼쪽에 늘씬한 측백나무 숲은 상쾌함을 더하고 길 한가운데 피어난 108개의 연꽃송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절집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불회사에는 우리나라의 석장승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석장승이 있다. 새 속에 삿된 욕심을 두고 오라고 석장승은 퉁방울같이 크게 붉어진 둥그런 눈으로 말하고 있다. 탐욕과 아집으로 어두워진 마음에서 벗어나 행복하라고. 불회사를 오르는 길에는 13,000여 그루의 비자나무로 조성된 숲이 있다. 섬을 제외한 육지에서는 비자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불회사 비자나무 숲이다. 비자나무 잎의 모양이 한자 안일 빗자를 닮아 비자나무라고 불린다. 현재 불회사 비자나무 숲은 국가 산림 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어 나무마다 관리 번호가 붙어 있다. 가까이 자라는 두 나무가 오랜 세월에 서로 합쳐져 한 나무가 된 열리목. 일명 사랑의 나무로 불리는 불회사 열리목은 수령 600여 년이 된 느티나무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한 나무라고 한다. 비자나무와 측백나무 등이 자리한 숲길은 아늑하고 편안히 걸을 수 있는 사색의 산책길이다. 아치형의 무지개다리 위에 만들어진 T자 형태의 독특한 산문인 진여문. 진여문은 탱화로 그려진 사천왕을 모신 천왕문을 덧붙인 구조를 하고 있다. 특이한 모양의 진여문은 주변 경관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불회사는 서기 366년에 백제에 불교를 최초로 전한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창건한 사찰이다. 해동 고승전에는 마라난타 스님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백제 땅 지금의 법성포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때 마라난타 스님은 가슴에 아미타불을 안고 내렸다고 한다. 그 후 백제는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다. 불회사의 하이라이트는 대웅전이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풍수적으로 덕룡산이 대웅전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대웅전 안에는 보물로 지정된 건칠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종이로 만든 귀한 지불이다. 협시불인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은 진흙으로 만든 소조불이다. 한국의 재래종인 애기 동백나무가 대웅전 뒤로 숲을 이루고 있다. 수령 300에서 400년 정도의 애기 동백나무는 3-4월에 아름답고 작은 꽃을 피운다고 한다. 애기 동백나무의 꽃은 내년에 보기로 하고 지금의 불회사를 즐긴다. 불회사의 백미는
숲길이다. 비자나무와 측백나무 등이 제공한 상쾌함을 즐기며 누구나 편히 걸을 수 있는 힐링의 산책길이다. 그 길 끝에는 백제의 절, 불회사가 있다.